스타벅스가 캐나다 전역에서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다양한 신메뉴를 선보입니다. 11월 7일부터 새로운 음료와 간식을 포함한 홀리데이 라인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음료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크랜베리 오렌지 리프레셔입니다. 크랜베리, 오렌지, 카다몬, 계피, 육두구 등 다채로운 향신료와 그린 커피 추출물로 축제의 맛을 담아냈으며 물과 얼음을 기본으로 슬라이스한 크랜베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레모네이드나 코코넛 음료로 대체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홀리데이 음료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페퍼민트 모카, 카라멜 브릴레 라떼, 체스트넛 프랄린 라떼, 그리고 아이스 슈가 쿠키 오트 라떼 등이 이번 시즌 메뉴에 포함되며 인기 메뉴였던 아이스 진저브레드 오트 차이도 재등장합니다. 각 음료에는 새로운 진저브레드 콜드폼을 비롯해 다양한 콜드폼 옵션이 추가되어 개인 취향에 따라 비유 제품 선택도 가능합니다. 간식 메뉴 역시 풍성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칠면조 세이지 데니쉬, 쇼트브레드 펭귄 쿠키, 눈사람 케이크 팝 외에도 크랜베리 블리스바와 진저브레드 로프가 다시 돌아와 휴일 분위기를 한껏 더해줍니다. 다가오는 연말, 스타벅스의 홀리데이 메뉴와 함께 따뜻하고 달콤한 시간을 즐겨보세요.